예, 오늘 뉴스타파는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석열 총장이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었죠. 윤 총장은 물론 추미애 장관 거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단추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컸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긴박한 하루였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첫 관문 매우 중요했잖아요. 이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일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이 조금 전에 이 상황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요. 9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직무정지로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몰각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없애버린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총장의 직무 배제함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 검찰을 지휘하고 공공목리 기여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 이 판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직무정지를 위법하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그 직무정지를 풀었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을 하면 본안소송에서 이제 선고난 이후에 30일 동안은 이 직무정지자 해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조미연 부장판사, 조미연 판사의 그 예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절차들이 추미애 장관이 이걸 위법하게 어겼다 뭐 이런 것보다는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없는 게 심대한 좀 손해가 있다 이걸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집행정지는요 원래는 이제 본안처럼 이렇게 그 적법하냐 위협하냐 이게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그 발생에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긴급한 필요 있느냐 이게 이제 적극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측은 만약에 집행정지가 돼버리면 공공이 복리에 반한다. 이게 소급 요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판결문 9페이지를 보면 앞부분은 이제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집행정지가 안 되면요. 결국 이 그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해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월급 더 준다고 회복됩니까? 금전으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으흠. 총장 임기가. 그래서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집행정지가 되면 공공이 복리에 반한다 했지만 판결문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공이 복리에 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직무 배제되는 게 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이런 이제 그 결론 하에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판례를 보면 본안에서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못하게 돼 있어요. 집행정지를. 예. 근데 법원에서 볼 때는 본안에 가도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게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해준 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낸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만나보셨던 것처럼 윤 총장 곧바로 지금이 5시 40분이니까 20분 전에 5시 20분 전에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윤석열 총장의 말, 속보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말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관사합니다. 법치주의 얘기를 첫 목소리를 꺼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참 오묘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질문했던 것이 기자가 추미애 장관에게 한 말씀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말 아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로 보고 있는 바, 윤석열 총장의 법치주의에 관한 발언, 헌법에 관한 발언도
이번에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라는 것이 결국 법치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회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의외로 빠른 시점에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번 사안에 있어가지고 왜 그럼 이렇게 성급한 직무정지가 있었냐에 대해서 호사가들이 결국에는 대전지검에서 청구하려고 했던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전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처분이 나온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굉장히 긴박한 것이, 이미 징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성립하기 어려운 지점에 왔다. 법원이 판단이 이렇게 나온 상황 속에서 긴급히 소집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라는 여론이 대동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바로 진척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이에요. 뭐 내용은 이준석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 총장 상당히 이례적으로 곧바로 이 법원이 인용하자마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이 직무정지와 수사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이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이죠. 내일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 윤 총장이 오늘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결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당에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다 윤 총장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뭐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나는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 출근을 통해서 본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굉장히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오늘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까지 면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정세균 총리가 그 공식적으로 어떤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그런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윤 총장이 바로 출근했다는 것 자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법률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저는 선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래서 오늘 법원이 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인용 결정 뒤에 바로 출근했는데 밀린 일 하겠다. 뭐 이준석 의원님은 아까 뭐 원전 수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윤 총장 밀린 일 하겠다. 그리고 담담히 한 두세 마디 정도 입장을 밝히고 대검찰청으로 오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쨌든 징계위 결정 하루 전에 이렇게 그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많이 힘이 실리고 정당성도 좀 부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직무정지를 할 만큼의 심대한 상황이냐는 부분, 징계의 어떤 내용에 뭐 진실 문제와 관계없이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론도 상당히 뭐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직무 배제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갑자기 법무차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징계위원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본인이 관련돼 있다 보니 본인이 지금 위원장 자리를 차관에게 대신 위임하고 본인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고기원 차원까지 만약 이제 사직을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열게 되면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 법원의 판결 때문에 여러 가지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국면이다. 서정욱 변호사님,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게, 물론 오늘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오늘 윤 총장 이렇게 출근을 했어도 하루짜리 총장 또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판결문의 그 5페이지를 보니까요. 판결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뭐랬냐면 어차피 이게 내일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이제 그 해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그 하루 이틀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소익이 없다. 이렇게 법무부에 주장을 하니까 행정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에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했냐면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임이 논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경징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 번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 징계위원회도 이게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거든요. 정인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불확실한 상태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정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보기에 뭐 중징계 놓으면 실익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게 내일 결정이 저는 어차피 이게 연기되거나 또 윤석열 총장도 정인을 3명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게 하루 만에 안 끝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아, 내일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윤 총장에게 일단 오늘 감찰위를 포함해서 법원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윤 총장 쪽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꽤 의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저는 이제 그 내일 징계가 반드시 중징계에 논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정인을 신청했거든요. 그럼 내일 하루 만에 정인 심문을 못 하잖아요. 어허. 그렇다면 이게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짜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총장직 복귀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조금 전에 나갔던 속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긴박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윤 총장이 대검에 오후 늦게 출근을 했고 그리고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건 말고도 저기 보시면 법무부 2인자잖아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이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늘 이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 법무부를 포함해서 고검장급이 지금 9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6명의 현직 각 이제 서울 등등에서 고검장들은 이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남관 지금 현재 대행 있죠. 예. 대검 차장도 지금 본인이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 배성범 법무위원장은 당연히 발표를 했죠. 마지막 남은 게 바로 고기영 차관입니다. 고기영 차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부터 원래 동부지검장을 하다가 추미애 장관의 발탁에 따라서 차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군단아, 이번 징계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이 소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위원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하거든요. 지금 고기영 차관이 지금 내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장이 지금 내일 징계를 하루 앞두고 지금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럼 내일 도대체 그럼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해서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징계위원회 뭐 아직 면면은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기영 차관이 없음으로써 징계위가 좀 힘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뭐냐면 고기영 차관이 일단 차관직을 이제 사의를 표명함으로 해서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따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검찰국장을 임명할 수도 없고 지금 뭐 지금 이 차관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공백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일 징계위원회 열릴 수 있냐는 게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검사 두 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검사장급이나 고검장급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재철 검찰국장과 지금 뭐 저 대검에 있는 간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신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은 지금 당사자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 나중에 징계위원회의 합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들이 전원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 총장에 대한 이 징계와 이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또 법학 교수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변협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아까 이제 서정국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일 예를 들어서 중징계가 지금 당연시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 지금 모든 법원 그다음에 오늘 감찰위원회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일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중징계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절차상 굉장히 법적 시비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또 여기에 참여한 면면들 이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아마 밤사이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징계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기 속보 보시는 것처럼 고기영 차관이 징계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뭐 얘기 내일 징계의 몇 명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고 차관이 그만둔 속내는 지금까지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 장관의 지금 1년의 움직임들에 본인도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진 건지 어느 쪽으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알아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도 사실 장관 위촉 인사나 아니면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이 사실상 이제 징계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저게 지금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명단을 몰라가지고 저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 빈 얼굴로 뛰어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이례적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징계를 행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포섭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협박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징계 처분을 내린 다음에까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징계에 대해 가지고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실망받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걸 공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저분들은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설명하셨지만은 각각의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집단에서 이미 성명을 낸 곳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또 학자로서의 명예, 검사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회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당한 지금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었을 때 꼭 추미애 장관이 의도하는 대로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뭐냐면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회의 자체는 우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을 못하는 순간 공신력 또는 굉장히 또 신뢰도가 떨어지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고경 차관이 여기에 징계위에 참석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저희가 이제 사실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예상하면서 언론들이 누구누구를 지목했었냐면은 차기 검찰총장 명단으로 고기영 차관, 그리고 조남관 차장,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등등을 언급했거든요. 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빼놓고는 사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간 정리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속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고 법원은 직무배제 효력정지, 그러니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법원은 선고 후 한 달까지 효력정지 인용,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30분 전인 5시 20분경에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예,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입을 떼면서 윤 총장은 법치주의, 저 단어를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감찰이도 법원도 정의의 손을 들었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시 해야 된다, 뭐 원전 수사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짚어봤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징계위 앞두고 법무부 2인자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지금 속보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도요, 최진문 교수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 장관의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법원이 지금 여러 가지 예컨대 이런 그 직무 배제가 공익의 여러 가지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 징계가 합당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고 또 징계 내용으로 봤을 때 직무를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지금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했던 징계가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거부가 됐다고 하는 상황이 상당히 본인 입장에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직무 배제한 것 자체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은 뭐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긴급하게 속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 오늘도 한번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뉴스타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윤 총장이 얘기한 부분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보면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정신을 윤 총장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항상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헌법 그리고 이제 그 국민 두 단어를 여기 가장 강조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결국은 이제 우리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제대로 이제 그 집행정지를 인용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제 법치주의를 되살렸다. 아마 이런 이제 그 시각에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결국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징계 자체가 내일 핵심 참모인 고경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내일 이 징계가 잘 열릴지 말지도 좀 불투명해졌는데 일단 오늘 윤 총장 뭐 법치주의 뭐 강조했고 윤 총장에게는 지금 최선의 시나리오가 오늘 다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던 어떤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모두가 다 어쩌면 윤 총장한테 유리한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까지 전국에 있는 59개 지검과 지청에 있는 모든 평검사들이 똑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검사 1,700여 명이 어떤 면에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또 지금 고검장급들, 지금 이제 고기영 차관이 마지막으로 사의를 표명하려 해서 사실상 고검장 9명 전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핵심 측근들 몇 명만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기본 사안의 문제와 절차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사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이 사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했고 절차의 문제. 사실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윤 총장 선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떠면서 윤 총장이 유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내일 만약 징계위원회가 어떤 식인지 구성이 돼서 윤 총장한테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이 징계위원회의 합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준사법기관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절차상, 다음에 또 내용상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검찰총장 또 누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직무배제나 사임을 시킬 경우에 누가 앞으로 검찰총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오늘의 결정 자체는 아마 국민 여론도 그렇고 1차적으로 이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측은 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준석 의원님. 여권, 특히 뭐 청와대로서는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바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거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청와대도 좀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사실 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보면은 먼저 싸움 걸어놓고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야 우리 무슨 구로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여권의 모양 자체가 이미 법적이나 아니면 감찰이라는 수단 징계위라는 수단,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어쨌든 법원의 오늘 판단을 보면요. 이 절차상 문제라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교통경찰관이 우리를 잡는다 하더라도요. 뭐 때문에 잡혔는지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이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금 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감찰을 하면서 정작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을 감찰하고 대면 조사하겠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거를 대한민국의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 용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잡혔습니다. 뭐 때문에 잡혔는데요. 그랬더니만 그건 모르겠고 벌금부터 내세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간 이거는 이번에 아주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그 절차적 그 부당함 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아까 이영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정족수 채워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징계위가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 정족수 어떻게 채웁니까? 우선 선임된 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예. 고기영 차관을 대체할 인력을 뭐 깊이 선임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그 교수협의회도 그렇고, 이미 거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사람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 저희 명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 일주일 전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한 윤석열 총장인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윤 총장의 메시지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장관님한테 한 말씀. 마지막에 추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은 딱히 없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징계위가 열릴지 말지도 좀 불투명하다. 근데 만약 열려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윤 총장의 법치주의 메시지나 일련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땐 윤 총장이 앞으로 뭔가 본인의 목소리를 더 키울 가능성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지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윤 총장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취소소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고 징계 취소소송을 또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본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윤 총장과 만약 이제 내일 중징계가 나온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사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물러서거나 아니면 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에 윤 총장 손을 들어줬고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징계위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 2인자 고기영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졌는데요. 지금 모든 흐름이 일단은 윤 총장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에게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